왜꼭코 수술할 때는 코끝에 뭘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판무성형외과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보니까 가장 그 기존 수술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다 이렇게 함축한 케이스 같아요.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코끝에는 늑연고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코등은 고어텍스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모양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코끝에 있는 그 늑연골이 좀 흡수되고 하면서 높이가 처지고 코등보다 끝이 낮아져서 매부리처럼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고어텍스와 늑연골의 그 중간 연결 부위가 아마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더 붓거지면서 움푹 파인 코 이렇게 세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 코끝의 딱딱함의 원인은 뭐죠? 코끝에 들어간 늑연골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매부리가 된 거는 끝이 낮아지면서 매부리처럼 변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움푹 파진 거는 두 개의 연결 부위가 부드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쉽죠. 코등 매부리하고 움푹 파진 거는 코등의 높이를 좀 낮추거나 코끝의 높이가 높아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움푹 파진 부분은 연결 부위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부분은 한 20년, 그러니까 제가 코성형연구소를 만들고 코성형에 대한 이런 진념, 신념을 갖고 계속 해온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진짜 한번 물어보겠는데 왜꼭코 수술할 때는 코끝에 뭘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병원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왜꼭 코에 꼭 무엇을 넣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제가 21년 동안 코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코끝을 올려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안에 있는 연골의 위치와 모양을 바꿔주면 코가 높아질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코끝에 아무것도 제가 안 넣었어요. 이렇게 코 안에 있는 제가 손으로 코끝을 들어 올리면 올라가죠. 코 안에 있는 연골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면 코가 높아집니다. 코 안에 있는 연골의 위치를 바꾸면 충분히 코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데 왜꼭 넣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안 넣으면 또 처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처지지 않게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코성형연구소가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제가 노력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이견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이론이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무보형물 성형이 코성형이 많이 생겼잖아요. 코 안에 안 넣고 하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걔가 그 21년 전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면 기술이 그거를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술, 무언가를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코 안에 뭘 넣어 가지고 만들던 코 모습에서 넣지 않고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극복하기엔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 즉 수술 이거를 술기를 익히고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지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본적인 코끝 성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때는 당연히 딱딱한 거는 늑연골을 빼니까 딱딱한 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늑연골 없이 이렇게 본인의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연골의 위치를 높여줘서 모양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가 많은 우려가 널 넣지 않으면 처진다고 그래요. 다시 처진다. 100% 처진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쪽
에서는 뭘 넣고 했기 때문에 안 넣으면 처지겠지만 제가 곧바로 처질 수술을 하면 뭐로 그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방법을 개선하고 그러한 거를 기술 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 처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절대 처지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환자분은 그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코끝을 만들어 드리고 콧등은 매부리 해결하고 연결 부위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